그러면요, 이제부터 1988년부터 이제 지난번 평창 동계올림픽까지, 아니, 그리고 이번에 2020 도쿄 하계올림픽까지 나머지 시대의 이야기를 한번 좀 진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지금까지 여기 PPT가 이제 250쪽이에요. 250쪽인데, 여기서부터 이제 마지막까지 좀 스피디하게 좀 진행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제24회 하계올림픽. 그래서 1988년 서울에서 열렸던 대회인데, 유엔의 비회원국에서 열렸던 마지막 올림픽이에요. 왜냐면 핀란드, 서독, 대한민국 다 올림픽 하고 나서 유엔 가입했거든. 동독이랑 서독이 같은 날 가입했고, 대한민국이랑 북한이 같은 날 가입했어요. 그렇고, 이때 이제 우리나라 장마철이랑 폭염 등의 기후를 감안을 해서 가을에 진행했어요. 한가위 연휴를 포함을 해서. 그래서 우리나라는요, 그 이후에 부산이랑 인천에서 아시안 게임 할 때도, 그리고 서울에서 아시안 게임 할 때도, 우리나라는 그 우리나라 하계 스포츠 대전 할 때는 무조건 추석을 끼고 해요. 우리나라의 하계 스포츠 대전은 그 기본적으로 추석을 끼고 해. 이제 피파 월드컵은 그래서 장마철 전에 우리 6월에 했잖아요. 그거랑 똑같은 거야. 자, 그래서 아시아 두 번째 하계 올림픽이었고요. 그리고 한국전쟁 휴전 이후에 복구 35년 만에 올림픽을 한 거야. 뮌헨이 1945년에 전쟁 끝나고 나서 그한 25, 27년 만에 올림픽 했죠. 우리도 대단한 거야. 우리도 한국전쟁 복구 35년 만에 한 거야. 더군다나 우리는 서독보다 더 상황이 안 좋은 상황이었거든. 그리고 당시 기준으로 역대 최다 종목, 역대 최다 참가국, 역대 최다 인원이 왔어요. 거기에다 동서진영을 위시했던 그 전까지 대규모 보이콧이 있었죠. 막 수십 개의 나라들이 막 불참하고 막 이런. 근데 이런 게 없었어요. 3대의 연속 보이콧 현상이 있었거든. 한 번은 인종차별 항의한다고 아프리카에서 집단으로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모스크바 대회에서는 미국, 대한민국, 유럽 여러 국가들 안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LA대회 때는 소련 안 나오고. 그랬는데, 이번에는 소련도 나왔어요. 자, 그래서 유치 과정은, 원래는 박정희 전 대통령이 당시 대한체육회장이었던 이제 당시 체육회장은 아니다. 나중에 체육회장이 되는데, 이때는 박종규가 그 경호실장에서 유경수 암살을 좌천이 냈어요. 근데 이때는 그거였어. 박종규가 사격연맹 그쪽에 아마 회장이었을 거예요. 그래서 됐는데, 그 다음에 이제 그 사격대회를 유치를 성공을 해요. 그 태릉에다 사격장 지어가지고. 그 아까 뭐냐, 우리나라가 태릉에 사격장 짓게 된 계기는 얘기했을 거예요. 북한이 사격에서 금메달 따가지고, 그거에 박정희가 자극을 받아가지고 사격장을 만들게 된 거야. 그래서 사격대회 유치해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세계 여자 농구권 선수권대회 결승전이 열리고 나서, 그 다음에 서울이 올림픽 유치 계획을 선언을 해요. 하는데 문제는 박정희 전 대통령 암살됐어요. 그래서 정치적 혼란이 생기면서 최규하 전 대통령이 올림픽 유치 포기하겠다 선언을 했는데, 문제는 신군부 신권 장악이랑 5.18 광주 민주화운동 유혈진압으로 인해서 민심 수습책이 필요하게 된 거야. 자, 그랬더니 그 마침 세지만 유조라는 부회장이 대한민국에서 전두환 씨를
만나러 와요. 그리고 이제 세지마가 한 말이요. 그 막대한 이벤트를 유치해서 사람들의 관심을 돌려보는 게 어떨까요? 해가지고 올림픽 유치 계획은 결국 3S 정책으로 시작이 된 거야. 알죠? 스크린 스포츠 섹스. 그래가지고 1978년 피파 월드컵 아르헨티나 대회가 사실 그때 아르헨티나가 군부 독재 시대였거든. 그래가지고 대회 타이밍에 맞춰서 아르헨티나가 시민들한테 컬러 TV를 보급해줬어요. 그리고 경기장 근처에서 고문을 마구마구 행했지. 근데 시선을 딴 데로도 돌리느라 사람들은 다들 몰랐을 뿐이에요. 그렇고. 자, 그래서 IOC 유치 신청 서류 때요. 근데 실사단 조사에서 좋은 반응을 얻지 못해요. 왜냐면 그 이제 대한체육협회 이런 데하고 서울특별시하고 서로 생각이 달랐던 거야. 예산이 너무 부담이 된다는 거지. 그래서 행보가 좀안 좋았어요. 거기에 딱 국제 상황도 안 좋았어. 공산권이 투표해서 반대할 거다. 그리고 좀 독재 정권의 페널티가 있었어. 근데 문제는요. 사실 이때 서유럽권 선진국 빼면요. 독재 정치하는 나라들 되게 많았어요. 남미는 그때 거의 대부분이 독재였을 거야. 그랬더니 허합형이 하는 말이, 아유, 언제 대한민국 준비해놓고 뭐 제대로 한 일이 있나요? 아유, 우리 해놓고 봤어. 해놓고 봤다. 자, 현대그룹의 정진욱 명예회장의 유명한 말은 있죠. 해봤어? 네. 그래서 우리나라는 사실 성공하긴 했어요. 근데 중국은 천안문 사태 때문에 원래 2000년에 올림픽 유치를 신청했다가 시드니한테 깨졌어요. 자, 어쨌든 그래서 정치계 경제계 리더들이 이제 앞장서서 나서기 시작한 거야. 정무장관이었던 노태우 씨. 그리고 이때는 그이 정주영 명예회장이 이건희 전 회장보다 나이가 많잖아요. 재기에서 선배잖아. 정주영이가 더 선배여가지고 전국경제인연합회장이었어요. 정경련 회장이었어. 현대그룹 회장 겸. 그러니까 이때는 1980년대에는요 삼성 회장보다 현대 회장이 더 셌어 이때는. 그리고 박종규가 이때는 이제 공직에서 다 좌천이 됐는데 그 IOC 위원으로 그 위촉이 되기 전이었어 이때는. 나중에 이제 개최국 선정이 되고 나서 IOC 위원이 돼요. 그리고 태권도 출신의 스포츠 행정가 김은용 씨가 등장하지. 자, 그런데요. 마침 그 평양이랑 바그다드가 유치 신청을 포기를 한 거야. 그래서 하계 아시안 게임 유치에 성공해요. 그래서 아시안 게임을 먼저 그 한번 도전을 해보고 한 여유 잡아서 1990년대에 한번 좀 도전을 해보면 어떨까요? 약간 이렇게 했는데 마침 일본의 세지만 유조가 서울의 올림픽 유치를 지원하겠다고 선언을 해버려요. 그래서 사실 대륙 스포츠 재전이랑 올림픽을 거의 동시 타이밍에 치른 경우는 대한민국이 최초야. 근데 사실 그럴 만도 했는데 우리나라가 원래 1970년에 아시안게임 유치를 했었어요. 그런데 경제적인 이유로 방콕에 넘겨줬었어. 그랬었다고. 자, 근데요, 이때 유치를 희망했던 데가 일본 나고야, 서울, 시드니, 아테네. 이때 아테네가 지원을 한 거야. 그리고 알제, 아프리카의 알제리가 신청을 한 거야. 근데요, 미넨 참사, 오일 쇼크, 그리고 몬트리올이 올림픽 한번 하고 파산을 했거든?
그러니까 시드니랑 아테네랑 알제가요, 몬트리올이 저렇게 경제적으로 힘들어하는 걸 보고 알아서 철회해래요. 그래서 이제 후보가 서울이랑 나고야밖에 안 남은 거야. 그러니까 IOC 위원회가 고민을 한 거야. 모스크바 될때 집단 보이콧 직후 상황이 일어나니까 서울이랑 나고야가 야 니들은 좀 제발 좀 포기하지 말고 그래도 최종 투표까지는 좀 가줘라, 응? 이렇게 애원을 해요. 근데 때마침 일본이 노골적으로 너무 세번 도전하는 간격이 너무 짧은 거 아니냐. 그 프랑스 파리가 2024년 때세 번째거든요. 그 정도 간격을 생각하면, 파리도 되게 오래 걸리는데, 일본은 벌써 여기가 세 번째 도전인 거야. 그래서인지 모르겠지만, 대한민국은 남미, 중동, 아시아가 대대적으로 지지를 하기 시작해요. 자, 근데 이제 서독으로 넘어가기 전에 정주영 현대 회장이 IOC 위원이랑 밥을 먹을 일이 있었어요. 런던에서. 근데 뭐냐? IOC 위원이 IOC 위원이 한번 물어봤어. 근데 정주영 회장이 이때 발언을 해요. 일본이 지금 이미 세계적인 행사들로 경제대국 된거 봤잖아요. 근데 이번에 또 하면 일본이 그 경제적으로 성장하는 게또 가속화될 거다. 근데 문제는요. 당시 유럽의 기업들이 일본이랑 경쟁 붙은 거야. 그러니까 일본이 더 올라오는 게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일본을 견제하기 위해서 대한민국을 지원을 하게 된 거야. 자, 그리고 개최지를 결정하는 총회, 이때 당일 프레젠테이션이 진짜 중요하거든요. 근데 문제는 일본 연사가요, 영어를 못한 거야. 그리고 대한민국에서는요, 이제 차기 IOC 위원으로 가게 되는, 그때는 IOC 위원이 이때는 아니었어요. 근데 이제 박종규가 군복무 시절 때 미국에 유학을 갔다 온 거야. 그래서 영어는 이미 현지인 수준으로 가능했던 거야. 참고로 뭐냐, 대외 프레젠테이션은요, 자국 언어, 영어, 프랑스어로 준비를 할수 있어야 돼요. 어쨌든 그래서 영어 프레젠테이션은 쌀라쌀라 한 거야. 그랬더니 소련 출신의 국제체조연맹 회장이 일본에서 빌렸던 차가 60억 달러도 못 갚았는데 지금 갚았냐? 응? 근데 할수 있겠냐? 했더니 이제 저기 바덴바덴까지 갔던 대한민국 무역협회장이었던 유창순 씨가 그때 우리가는 이미 그 적자가 200억이었다. 그 적자 고쳐보려고 60억 달러 빌린 거고 지금 우리 수백억 달러 수출하고 있는 거다. 저 60억 달러는 나중에 갚는다. 우리 플랜 있다. 근데 소련이 이때 끼갱한 거예요. 이미 우리는 1인당 GDP에 소련을 이기고 있었거든. 그래서 투표를 해요. 투표를 하는데 이때 일본이요. 일본이 중동권으로부터 표를 잃어요. 당시 이제 쿠웨이트가 AOC라고 아시아 올림픽 연맹이 있어요. 근데 AOC가 지금 쿠웨이트에 있거든? 근데 쿠웨이트가 IOC에 진출을 하려고 했을 때 산유국이잖아. 근데 일본이 이 쿠웨이트를 막아선 거야. 그러니까 제3세계들이요, 일본에 주려고 했던 표를 다 대한민국에 몰표를 해버린 거야.
여기서 바뀐 거예요. 그리고 그 아디다스가요. 미즈노랑 아식스가 일본 거거든? 근데 아디다스가 일본 기업을 견제하기 위해서 대한민국에 마케팅 넣은 거야. 그리고 이제 대만. 대만은 사실 나고야를 지지를 했어요. 그러니까 중화 사상 때문에 우리는 대만이 우리한테 표를 줄줄 알았더니 의외로 대만이 표를 안 줘. 자, 어쨌든 제3세계가 대한민국한테 몰표를 덕분에 그래서 서울이 결정돼요. 서울이 결정되는데 문제는요. 북한이 그 이후에 방해를 해요. 1983년에 아웅산 묘지 테러가 일어나는데 그때 이제 전두환 씨가 그 버마에 그 아웅산을 가려고 했다가 못 갔다는 얘기 예전에 내가 미얀마 역사 얘기할 때 했었죠. 그래서 그때 못 가고 나중에 이명박 씨가 가죠. 그리고 1986년엔 김포공항에서 테러가 일어났고 1987년에는 대한항공기가 공중에서 폭파가 돼요. 그래서 IOC가요 이제 우리나라한테 그한 이제 그몇년 전에 그 얘기가 있었어요. IOC가 먼저 제안을 해. 개최 보장해줄 테니까 좀몇년 늦게 하면 안 되나요? 했더니 노태우 씨가 IOC에서 연설을 해요. 1988년 서울에서 올림픽이 못 열리면 우리나라의 올림픽 경기장은 IOC 위원들의 무덤이 될 것이다 하고 협박을 해버려요. 그리고 때마침 1987년 6월 항쟁이 일어나요. 이때 노태우 씨가 6월 29일에 이제 직선제 선언을 하면서 정치적 혼란을 수습해주면서 다행히 유치를 하게 돼요. 근데 이게 되게 중요했던 게요. 약간 교황청에서 당시 그 6월 민주항쟁을 지켜보고 있었던 거야. 얘는 김수환 추기경이 학생들 앞에 내가 있다 이랬을 시기였거든. 그러니까 교황청이 지켜보고 있었지? 그래서 만약에 유혈 진압 이런 게 일어나면 교황청은요 올림픽 보이콧을 호소하려고 그랬대요. 그러니 다행이었던 거지. 이제 마스코트 호돌이. 이 올림픽 마스코트를 만들기 위해서 서울 하계 아시안 게임은 마스코트가 없었어요. 그 정도로 몰빵을 했던 거야. 이게 호돌이. 참고로 이 호돌이의 그 판권이요, 우리나라는 좀 나뉘어져 있어요. 주제가 손에 손잡고 원래는 그 이제 다른 곡이 있었어. 근데 이걸로 바뀌었어요. 톰 휘틀록이 작사를 하고 작곡이 조르주 모로더라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작곡을 위해서 대한민국 음원을 3,000곡인가를 들었대요. 한국어 작사는 김문환 교수가 있고 노래는 코리아나. 원래는 이제 공모방송에서 그 유명한 김연자 씨의 아침의 나라에서가 있었어요. 자, 근데 아침의 나라에서니까 너무 그 동방의 아침나라 뭐 이런 게 드는 거야. 그래서 공식 주제가 바뀌었어요. 그 세계가 즐길 수 있는 방향으로. 그래서 좀 국제적인 작곡을 하게 된 거고. 그래서 개막식 때 1절은 한국어, 2절은 영어로 하게 된 거야. 그래서 어쨌든 이 노래를요, 김연자 씨가 나중에 폐막식 때이 노래를 불렀다고 해요. 그 아모르 파티 부른 그 김연자 씨 맞아요. 그리고 손에 손잡고 시대를 굉장히 앞서간 노래. 아마
We Are the World라는 그 외국 곡이 언제 작곡됐지? 갑자기 기억이 안 나네. 어쨌든. 그러고 이 손혜선 작곡가요. 팔팔 올림픽 이후로요. 태릉 선수촌의 기상송이었다고 그래요. 맨날 새벽 6시만 되면 갑자기 이 라디오 스피커에서 손에 손 잡고 벽을 넘어서 일어나 된 거야. 딱그 하이톤 노래들이 막 나와버리니까. 그래서 심건호 씨가 거기 얘기했다고 하죠. 맨날 기상송으로 손에 손 잡고가 들렸다고. 심지어 이 노래는 동독 민주화운동에서도 재창됐고요. 그 비정상회담에서요. 출연자들이 토론이 과열돼가지고 말싸움이 일어나기 직전이면 예전에 그 엑스맨의 당연하지 코너에서 그 이거 그 타임 투 락이라는 그 외국 곡 있죠. 이거 쭈, 그 쪼아 이거 하는 거. 그거를 그 노래를 틀었을 때처럼 비정상회담에서 토론 과열되면요. 손에 손 잡고 들었대요. 손에 손 잡고 하면 출연자들 다 일어나서 이렇게 해야 돼. 그렇고요. 그 이후에 코리아나 멤버였던 홍하자 씨가 솔로 버전을 불렀고요. 그다음에 그 나가수에서 고윤아 씨랑 이정 씨가 여기서 부르죠. 그리고 그 이후에도 편곡이 많이 이어졌는데 아이오아이가요 그 손에 손잡고 리메이크를 불렀어요. 참고로 이때 편곡이 태진아 씨의 아들인 이루 씨가 편곡을 했거든. 근데 첫 번째 편곡은 좀 욕을 많이 먹어가지고 그 이후에 편곡을 좀 새롭게 했다 그래요. 그렇다고 하고. 그렇고 빅토리 송도 있었어요. 빅토리 송도 이 조르조 모더러가 원래 이게 타이틀이었는데 이게 좀더 웅장했거든. 빠빠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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 이렇게 부르는 노래였는데 흥행에서 손을 손잡고가 이겨버린 거야. 그래서 손을 손잡고로 불렀고요. 참고로 이 빅토리송은 2010년에 조피디 씨가 홍화자 씨랑 리메이크를 같이 했어요. 랩 버전으로. 참고로 코리아나는 4명 모두 그 아빠가 다른 남매예요. 엄마가 같아요. 그래서 아마 그 원래 시작할 때는 서로 사돈 집안이 합쳐졌는데 멤버 교체 과정에서 남매가 뭉치게 된 거예요. 그리고 이제 홍화자 씨의 남편이 매니저였고요. 남편이 매니저였고 그래서 이 남매가 뭉쳐서 시작한 그룹이 결국 이 코리아나. 그리고 이제 이승규 씨의 따님이 이성민 씨. 세례명이 클라라라서 예명이 클라라예요. 가톨릭 세례명이 클라라야. 그리고 그 이용규 씨의 딸이 그 이레나 씨인데요. 지금은 요절한 분인데 CJ그룹 이지연 회장의 며느리였어요. 근데 너무 되게 일찍 결혼했다? 그 집안의 정략 결혼으로 되게 일찍 결혼했는데 요절했어. 몰라. 사고로 유절했는지 뭔지는 모르겠는데. 그렇다고 해요. 자, 그리고 이제 성화. 헤라 신전에서 샤워를 해가지고 아테네 주경기장에서 이제 그리스 한 바퀴, 이제 그리스 한 바퀴 돌고 그 성화가 인도가 돼요. 출국해서 입국하고 그 우리나라는요 꼭 성화가 오면요 제주도부터 돈다. 우리나라는 꼭 제주도부터 돌고 이제 육지로 상륙해요. 꼭 그래. 그렇고
제주도 한 바퀴 돈 다음에 올림피아호 타고 크루즈 타고 부산으로 가. 그 다음. 그래서 이렇게 돌았어요. 이렇게 돌고, 이렇게 돌고, 이 지역 순으로 갔다. 부산으로 간 다음에, 이때는요, 남해 지역부터 돌았어요. 남해안 지역부터 돌아가지고, 목포까지 가. 목포까지 간 다음에, 목포에서 광주로 간 다음에, 그 광주, 담양, 대구. 설마 88올림픽 고속도로를 성화주자가 달리진 않았겠지? 그 다음에 대구로 간 다음에 포항 가고, 포항에서 다시 조금 북쪽 라인으로 올라와서, 그, 점촌 찍고, 문경새재를 안 넘고 다시 구미로 내려와요. 경상북도를 한 바퀴 돈 거야. 그 다음에 김천으로 간 다음에 추풍령을 넘어서 대전으로 갔고요. 대전에서는 다시 순창까지 쭉 내려가요. 그 대둔산 쪽으로 넘어가지고. 대둔산 쪽으로 넘어서 순창으로 쪽으로 쭉 내려간 다음에 정읍까지 갔다가 전주. 그 다음에 전주에서 그 군산 찍고 공주로 간 다음에 공주에서 이제 천안 거쳐서 청주로 가요. 청주에서 충주로 올라가고 자 이제 충주에서 두문동제를 넘어서 그 두문동제 산길이었겠지. 옛날엔 두문동제가 진짜 험난한 산길이었어요. 두문동제를 넘어서 태백으로 간 다음에 태백에서 강릉까지 북상을 해. 그 다음에 이 고성까지 찍고 진부령을 넘어요. 고성까지 찍고 진부령을 넘어서 춘천으로 가고 원주를 찍어요. 강원 한 바퀴 돌았지? 자, 그 다음에 원주에서 평택, 송탄으로 해서 수원으로 올라가고 그 그 다음에 수원, 성남, 과천, 안양, 경기 남부 쫙돈 거야. 안양, 안산, 광명, 인천 간 다음에. 자, 그 다음에 이제 인천에서 부천. 자, 그 다음에 행주대교를 건너요. 행주대교를 건너서 임진각을 찍어요. 임진각을 찍고, 이제 그, 여기서 이제 동두천으로 해서 의정부를 찍어요. 자, 그 다음 이제 의정부에서 서울시청으로 오는데, 이 동일로가 포함이 돼 있었거든요. 그 동일로 쪽을요, 아파트 새로 만든다고요. 거기 있는 판잣집들을 강제로 헐었어요. 그렇다고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서울시청에서 잠실까지. 이렇게 뛰죠. 자, 그래서 참가국은요, 없어진 나라 국기까지도 전부 다 평화의 문에 개양이 돼 있어요. 그리고 북한은요, 개체 방해 활동까지 했고, 그, 니카라과는 내전이라 몰랐고요, 알바니아는 사회연속보 입국이었고, 에티오피아 내전이라 몰랐고, 쿠바는 역시 공산권이라서 안 왔고, 마다가스카르, 북한이 로비했어요. 그래서 그, 응팔에서요, 응팔에서 덕선이가 그 뭐냐 그 응팔에서 그 덕선이가 원래 그 마다가스카르 이거 팻말들고 그 입장을 해야 됐었는데 못할 뻔했죠. 근데 이제 다른 데로 바뀌어서 입장했죠. 자원봉사자에다가 그래가지고 마다가스카르 그 뭐냐 이번에 올림픽 입장할 때 덕선아 미안해. 그렇다고 하고요. 그리고 하계 올림픽 중에서 개막식이 낮에 열린 게 이게 마지막이에요. 원래는 이제 오후가 공휴일인데 개막식이라고 인해 임시 공휴일 됐고. 그래서 이때는요. 대통령이나 왕이 직접 온 나라가 별로 없었어요.
이전까지 대한민국 위상 때문에. 이 이후로 위상이 올라갔지. 식전행사, 주경기장 밖에서 시작한 게 처음이고, 그리고 수상스키랑 연날리기. 그리고 자, 선수단 입장, 가나다 순서고, 그리고 서울은 세계로, 세계는 서울로. 그리고 자, 마지막 달리는 주자가 점하는 관리가 깨졌어요. 자, 송기정홍이 이때 진짜 완전 그 진짜 와, 내가 이제 드디어 우리나라에서 올림픽 하는 거 보는구나 하면서 완전히 그 애처럼 좋아하면서 뛰었다 그래요. 그 연로하신 나이에. 그리고 저마저 3명. 보통 사람들. 이 당시 보통 사람들이었대요. 이 선수는 이후 아시안게임 마라톤 금메달을 땄고요. 뮤지컬 배우였고요. 그리고 진짜 보통 사람. 체육교사. 선서대표 허재감독. 그렇고, 그리고 네, 굴렁쇠. 개막식 후 공연은 굴렁쇠 소년 퍼포먼스. 지금은 개막식 공연이 성화점화가 제일 마지막이죠. 굴렁쇠 퍼포먼스. 윤태웅씨. 1981년 9월 30일 올림픽 개최가 결정된 날이었죠. 야, 그날 태어났기 때문에 이날로 결정됐다고 그래요. 이 사람. 네. 그 다음에요. 그 이어령 씨가 기획을 했고요. 그리고 고싸움 놀이가 있었고, 이때 이 코리아나가 손에 손잡고를 불러요. 대단한 게 역대 올림픽 마스코트를 다 나왔대. 이때까지. 마지막에 이제 그 나의 살던 고향은 꽃 피는 산골 하면서 해산하세요. 자, 그리고 승마도 원래 멜버른 때문에 멜버른 때처럼 따로 할 뻔했는데 검역 문제 바꾸고 경마공원을 만들었어요. 이때 과천에 경마공원이 생겼어요. 성공했고요. 그리고 그 편파 판정 논란이 좀 있었어요. 변정희 선수가 좀 금메달을 땄는데 이때 아 금메달이다. 이때 이제 억울했는데 좀 탈락이 됐죠. 오히려 경기 진행 방해 사유로 징계를 먹었다고. 그리고 박시헌 선수 석연찮은 판정을 받고 그 결승전에서 이긴 거야. 박시현 선수도 존스가 이긴 거를 알고 있었거든요. 근데 룰이 객관적이지 못했대요. 그래서 결국 이 대인기피증으로 조기 은퇴했다가 최근에 재기했대요. 지도자로. 자, 그 다음에 이제 벤 존슨. 약물 복용했죠. 그래서 육상 남자부 100m 올림픽 최고의 핫이슈인데 여기서 약물 먹은 거야. 그래서 존슨이 금메달이 박탈이 돼요. 이제 반도핑 전도사가 됐고요. 그래서 이제 카이스트가 이때 도핑 테스트를 잡아낸 거야. 그래서 진짜 우리 기술로 도핑 테스트를요, 이번에 도쿄올림픽 때도요 도핑 테스트 전문팀이 우리가 보내줬대요. 자, 그리고 종합 4위. 자, 개인별로 메달 수상자 너무 많아서 네, 일단 이렇게 정리해봤어요. 그 전설의 김순영 선수가 여기 있어요. 김순영 선수, 유남규, 현정화, 여자 핸드볼 금메달. 자,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양궁은 이때부터 이미 그 질주를 하고 있었고요. 자, 그렇고 탁구도 이때 금메달 땄어. 아, 은메달이었구나.
그리고 동메달. 레슬링이 역시 많이 땄죠. 양궁이 여기서 땄다는 이유가 있어요. 자, 볼까요? 레슬링 무려 9개 땄죠? 양궁 단체전 다 금메달 땄죠? 개인전 여자분은 금운동 하나씩 다 땄어. 그리고 탁구 단식 2개 땄고 남자분은 2명 모두 결승. 자, 2명 모두 결승이면 결승에서 대한민국 대 대한민국이 열린 거야. 그렇게 된 거지. 핸드볼 모두 메달 땄고 폐막식도 이렇게 열렸고. 문제는 그 경기장 건설이랑 환경 정비랑 재개발 등의 명목이 있어서 강제 이주가 된 동네가 너무 많았던 거예요. 그래서 이때 난곡으로 모였는데 난곡도 최근에 재개발 됐죠. 그래서 부산 형제복지원 사건이 일어났고. 자, 개고깃집들 다 서울 밖으로 쫓겨났죠. 그래서 그 브리스트 바르도가 개고기 문화 관련해서 대한민국 저격 활동을 하죠. 김준호 씨가 나중에 했던 말이 있어요. 니들이 개맛을 알아. 그리고 군장병들 이때 출타 못했대요. 그리고 이제 문제점. 투기열풍이 너무 확산이 돼가지고 이 때문에 분당이랑 일산이 신도시가 엄청나게 커졌어요. 결국 거품경제 후유증으로 IMF 왔고요. 교통인프라. 이때 서울지하철 2호선이 서울에 그거에 맞춰서 개통이 됐고 새마을호 동차. 새마을호 동차 PP동차가 이때 나왔어요. 올림픽대로 딱 김포공항 근처에 행주대교부터 시작해가지고 개화동로에서 딱 그 행주대교까지 온 다음에 딱 거기서부터 올림픽대로 시작해가지고 네 거기서 올림픽대 거기서부터 올림픽대로 열심히 달려서 잠실까지 올 수 있게끔 그렇게 만들어졌죠. 그래서 저희 종합운동장 분기점이 따로 있잖아. 그 다음 그 88올림픽 고속도로는 그냥 개체 성공 기업 목적을 붙였던 이름이에요. 왕복 2차로 드리프트 코스. 그리고 이제 광주대구 고속도로가 만들어졌고요. 그 다음에 이후 UN 회원국이 됐죠. G20, OECD 다 가입했지 우리. 그리고 그 이제 공식 보이콧 선언은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불참 정도는 있지 거부는 없었어. 그리고 사실 제5공화국 독재정권이 종식하게 된 계기가 올림픽이에요. 하마터면 6월 민주항쟁 때 교황청이 보이콧을 호소할 뻔했으니까. 그리고 진짜 우리가 1990년대 전후로 수교관계가 엄청나게 늘어나요. 외교부 장관 그때 진짜 고생 많이 했을 거예요. 그리고 이때 1992년 동계올림픽 때부터는요 지금 88올림픽만 지금 거의 40분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오늘 이미 지금 아침 5시가 됐거든요. 새벽 5시가 됐는데 이제 밖에는 해가 뜰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다 못 끝내요. 오늘 다 못 끝내고 88 서울올림픽 이후 1992년대부터는요 내일 방송에서 이어서 할게요. 내가 내일 방송에서 내일 스케줄 끝나고 집에 와서 아마 내가 내일 저녁 경기는 내가 중계를 못할 수가 있거든요. 오늘은 내가 저녁 경기 중계 못할 수가 있는데 그거 끝나고 집에 와가지고 중계 같은 거 끝나고 1992년 대회부터 이어서 하도록 할게요. 지금 그래도 PPT 진도 많이 빠졌어요. 428쪽 중에 305쪽 왔어. 네. 그래서 오늘 한 번에 다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네. 이제 1, 2, 3, 4부가 진행이 됐고 5부 그 5부는 다음번에 하도록 할게요. 5부는 이제 다음 방송 때 이어서 할게요.